예, 다음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요즘 생활 물가가 숨막히게 뛰고 있습니다. 기름값, 채소값, 과일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전기요금 걱정까지 겹쳐서 서민들이 더더욱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25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4.6% 올랐는데 2017년 3월에 18.2% 오른 뒤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11.8% 뛰었는데 예멘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을 중단한 영향입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어디 갈 때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폭염으로 공급이 줄고 휴가철을 맞아 수요는 늘면서 쌈 채소류의 가격도 들썩입니다. 지난주보다 깻잎은 141%, 쪽파는 121%, 풋고추는 93%나 올랐습니다. 다른 채소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달 시금치 가격은 전월보다 50%, 열무는 42%, 배추는 39%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1.5% 상승에 그쳤지만 농산물 가격은 3배 가까운 4.2%나 급등했습니다. 물가도 너무 비싸고 또 날씨가 더워서 사러 오는 것도 힘들고. 정부는 급하게 물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배추는 하루 최대 200톤까지 방출하고 무도 이달 중순 이후에 조기 출하시킬 예정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폭염과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체감 물가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